허니콤보 먹어볼까? 새롭게 태어난 떡볶이 와 함께 이번에는 제대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먹어볼까? 홍사운드. 야, 허니콤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진짜 오랜만에 교촌 허니콤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에서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거든요. 국물 맵떡. 야, 교촌 떡볶이. 예전에 마라떡볶이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생방송하면서 예전에 한번 먹었었는데 그 교촌 담당자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볶이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랬더니 아, 이거 리뉴얼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1년 후에 나왔다. 그래서 한번 제가 먹어보고 이번에는 괜찮은지 어떤지 허니콤보랑 궁합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포테이토 앤 칩스 전보팩 해서 얘는 6,000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는 교촌 트러플 시즈닝을 같이 줍니다. 그 트러플 치킨 있었잖아요. 아마 거기에 올라가는 시즈닝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와, 장난 아니다. 감자 먼저 먹어도 될까요?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 허니콤보다. 맛있는데? 괜찮은데요? 일단은 양이 좀 그때보다 많아진 것 같다. 요즘 떡볶이집들 기준으로 하면은 왠지 한 6,000원? 7,000원 정도 하는 떡볶이 양을 9,000원 정도에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먹는 국물 떡볶이 맛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간이 짭짤하고 세요. 그래서 찍어 먹었을 때 좀 잘 어울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엽떡에 허니콤보 조합을 먹고 싶을 때 엽떡에서 엽떡 플러스 맵봉 시켜 먹는 것보다는 교촌에서 허니콤보 플러스 이거 시켜 먹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거는 정확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허니콤보의 맛을 더 업시켜주는 조합은 확실합니다. 짠짠이라 별로 안 어울리네.
이거는 진짜 뿌링클이랑 트러플 좋아하시면은 진짜 맛있게 드실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와,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교촌 신메뉴 먹어봤는데요. 사실 사이드로 떡볶이랑 감자칩이 나왔다고 해서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떡볶이랑 허니콤보의 조합이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허니콤보랑 얘는 안 어울린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